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재물손해사정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쪽 강의를 하게 된 김환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그 한결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쪽 그 해상 쪽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제 손해사정 업무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뭐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뭐 그렇게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을 위해 가지고 그안 포함되어 있는 해상보험 과목을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공부를 하기 전에 작년 아니 올해 이제 먼저 시험 통상적으로 해상보험이 2차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은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적합보험 ICC WA 조건 관련해가지고 뭐 거기서 담보하는 위험하고 그 위험으로 발생된 손해, 그리고 WA 3% 조건과 WA IOP 조건, 보상금 차, 이런 식으로 약술령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약술령 총 40점이 배점이 됐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40점, 약술령으로 이렇게 40점이 배점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부터는 이제 계산 문제로 해서 한 60%, 한 60점 배점에서 총 만점, 그렇게 지금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조금 특이점은 뭐냐면은 통상적으로는 10점짜리 약술형 문제가 4개가 나오게 돼요. 10점짜리 약술 문제가 4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계산 문제는 통상 한 3문제 정도, 3문제 정도에서 배점이 뭐 많게는 25점, 적게는 15점 정도 배점에서 60점 정도 배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문제를 가지고 이제 배점을 15점, 15점, 10점 형식으로 해서 40점을 배점을 했고요. 좀 특이한 거는 통상적으로는 계산 문제가 통상적으로 앞에 1번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뭐 배치됐다. 이번 배치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강의하는 동안은 이번 기본 이론 위주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요 10점짜리 약술령 준비, 약술령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60점 배점되는 이 계산 문제다 보니까,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2주 정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2주 정도는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를 아마 이제 2주 동안 이제 배웠던 기본 지식을, 그 기본 지식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번부터 4, 5, 6, 7번까지 네 문제가 계산 문제가 나세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선박 문제인데 이제 디덕트블 하고 요거 머신어리 어디셔널 머신어리 데미지 어디셔널 디덕트블 요 내용만 알면 아주 쉽게 10점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였거든요. 요런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적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조건별로 이 신약관 A ICC, A, B, C 조건별로 각각 이런 손해에 대해서 담보가 되는지, 이런 위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담보가 되는지 하고, 그걸 이제 서로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준비하실 때, 각 약관별로 어떤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충돌 문제입니다. 양선박이 선박 사고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 망망대해 떠다니는 선박끼리 어떻게 충돌할 거냐라고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 같은 경우에는 연료유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로 항해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나 비슷한 항로를 가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충돌 사고 났을 때 서로 양성끼리 이 충돌 배상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하는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그 충돌 이제 서로 양성 간의 충돌 손해들 이제 서로 이제 협상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법률 비용이나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발생이 돼요. 그 비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해서 이렇게 15점 배점을 해서 선박 문제 하나 나오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문제도 7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사고가 하나, 둘, 세 개 각 사고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주 수리까지. 그러니까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가 나가지고 연속으로 쭉 사고 나고 이제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의 손상과 선주가 해야 될 수리까지 한꺼번에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각 수리비는 어차피 그 사고로 배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공통병이 발생이 되는 게거든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뭐가 공통병이냐면은 선박은 항상 물 위에 떠다니지 않습니까? 물 위에 떠다니다 보면은 수선, 그러니까 물 아래쪽에 어떤 선박 선체에 손상이 있으면은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육상으로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 도크, 이제 우리 그 각 중공업이나 보면은 선박을 상가시키는 도크가 있거든요. 드라이 도크에 올려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다 보면은 각 수리별로 일자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일자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 그런 공통 비용을 서로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배분하고 그런 문제까지. 요게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풀이를 해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 문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즉하한 문제, 즉하가 보통 한 15점 배점 되는 그 화물 손해액에 대해 산정하는 거 한 15점 정도짜리 한 문제하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나눠지는 게 이제 충돌. 이나 아니면 이렇게 합리적인 수리비 산정하는 것 관련된 것들 그리고 하나 좀 복잡하게 나오면 공동훼손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가 그렇게 각각 한 세 문제 적게는 세 문제 많게는 네 문제 정도 이렇게 기출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약수령 문제로 해가지고 10점짜리로 이제 그 40점에서 많게는 60점까지 배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40점에서 한 50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만약에 이 해상 쪽에 고득점을 바라신다면은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고득점이 아닌 어떻게 이제 합격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보다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얻기 쉬운 방법이 계산 문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기 뭐냐. 약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나마 좀 평이한 수준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보게 되면은 저희들 실무진조차도 잘 모르는 완전 구석, 진짜 찾아보지도 못한, 듣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가끔씩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걸 다 하기는 너무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 찾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근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형만 파악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만점은 못 맞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충돌이 나왔어요. 충돌이 나오면은 충돌 기본적인 서로 이제 양선 주고받는 거 클레임해서 진행해서 만약에 15점이 배점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0점 맞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수월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서 좀 어느 정도 득점을 하시고 이제 그리고 아무리 약수령이 아무리 그 구석구석진 데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놓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두 문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풀면은 충분히 해상도 쉽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해상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 쪽 부분을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용어 같아요. 용어. 용어가 이제 너무 생소하고 이제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 그리고 또 이 해상 선박 같은 경우나 해상 쪽이 뭐냐면은 이제 영국법 중거 약관이 있다 보니까 약관상에서 영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이제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용어는 조금 더 익숙해지게끔 좀 처음에는 생소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부터 좀 이렇게 좀 친숙해질 수 있게끔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인 해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으로 발생되는 보험 목적물에 발생되는 손해를 담보를 하고 있거든요. 해상보험 같은 즉화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각 이 위험을 기본을 해가지고 즉화보험 나름대로 약간 상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으로 보험 목적물에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위험 해상보험에서 이제 어떤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세 가지 분류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해상고유위험. 해상고유위험. 이건 해상고유위험입니다. 해상고유위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바다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손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이 개념도 그렇게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해상고유위험에 포함되는 것은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발생되는 충돌, 그리고 선박이 자초가 될 수가 있고, 이제 그러고 침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초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뭐냐면 좌주, 뭐 교사, 뭐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좌초는 스트랜딩, 그리고 이거 유사한 개념 그라운딩이라고 있어요. 이 두 차이는 뭐냐면은 어차피 선박이 해저의 어떤 부분에 닿아가지고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스트랜딩은 선박이 해저의 딱딱한 물체에 다 이제 얹혀서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상태를 스트랜딩이라고 그러고요. 그라운딩은 뭐냐면은 우리 뭐 뻘이나 모래, 흙 같은 아주 부드러운 물체 위에 살짝 얹혔다가 빠지는 거. 그걸 그라운딩이라고. 이걸 뭐 우리 한글로는 좌초, 교사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구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상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뭐냐? 바다는 날씨가 나쁘지 않습니까? 황천, 그러니까 헤비웨더, 그러니까 날씨가 나쁜 악천후상. 그런 부분들이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위에서 일어나는 위험들이거든요. 이 파란색들. 해상 위에서 일어나는 위험들이요. 화재나 해적들. 해적도 해상에 있지 않습니까? 표도, 강도 나오는데 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적이나 강도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이제 약탈을 목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약탈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부터 조금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하. 투하는 뭐냐면은 싣고 가던 짐을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투하시키는 거. 왜냐하면은 살기 위해서 배가 침몰할 위험이 있는데 계속 있으면 침몰할 위험이 있으니까 일정한 화물을 버림으로 인해가지고 배가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물을 투하하거나 아니면은 선박의 일부를 잘라서 투하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선원들이나 그 해상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꽤나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악행을 지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상 위험으로 해가지고 이제 담보하는 위험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쟁 위험. 빨간색으로 되는 게 전쟁 위험인데 예전에는 이 전쟁 위험도 담보하는 해상에서는 하나의 필요한 담보 위험이었어요. 우리 캐리비안 해적이나 이런 것들 영화를 보다 보면은 예전에 이 상선과 군함의 개념에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선이라 할지라도 각종 이제 그 무기, 대포나 이런 것들을 장착해가지고 뭐 해적선들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적대국에 대해서 어떤 약탈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때는 이제 좀 국가적으로도 좀 지원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 위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해상에서는 담보를 해주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이제 뭐냐면은 거대해지고 이런 게 너무 찾아지다 보니까 이제 SG 팔리시라고 이제 정식적으로 영국에서 이제 해상보험 이제 서로 이제 보상을 해주려고 이제 보험증권이 있는데 서로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1779년에 SG 팔리시라는 이제 좀 통일된 약관 하나 만들게 돼요. 영국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위험들, 그냥 이거 통상적인 해상 위험을 거의 유사하게끔 해서 이런 SG 팔레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 20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 너무나 그거 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즉하 약간 1980년대에 대해서 이제 즉하 약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런 위험들은 너무 오래된 위험이고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관이 나오면서부터는 아예 내가 담보하는 위험을 딱딱딱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화재나 폭발, 선박이나 부선이 좌초되거나 좌주되거나 침몰, 전복되는 이런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화물의 손상을 보상해주겠다. 아니면 육상 운송구의 전복이나 탈선으로 인해서 화물이 손상이 되면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뭐 ICC 좀요 파란색과 까만색 차이는 뭐냐면은 ICC C 조건에서는 담보되는 게요 까만색 부분은 ICC 조건에서 담보가 되고 ICC B 조건은 C 조건보다 조금 더 담보가 넓어지거든요. 넓어지기 때문에 파란색까지 B 조건에서는 담보됩니다. 요거 나중에 아마 저 오늘 뒤쪽에 가면은 그 적합보험 약간 할때 내용에 대해서 다시 또그한번더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들을 이제 중에서 이제 이거는 선체보험입니다. 선체보험. 선박보험에서는 이렇게 골라서 담보하는 위험을.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위험으로 발생되는 보험 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위해서 딱 필요하신 거는 이 위험 약관들은 적합보험에서 위험 약관, 선박보험에서 위험 약관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산 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약술력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서두에 이제 해상보험 이제 영어로 많이 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1779년에 SG 팔리시라는 이제 해상보험 약관을 하나, 해상보험 조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사용하면서 영국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해상 쪽으로는 상당히 강한, 전 해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주위의 유럽에서 다른 나라들도, 그 약관을 그대로 수용해버려요. 근데 그 약간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네 나라로 이제 영국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약간 내용의 모든 중급법 부분을,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것들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서 정리한다. 그 중급법을 영국법으로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 SG 팔리시가 그냥 그 문구가 수정 없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재 쓰고 있는 적합보험 약관, 선박보험 약관 모두 다 영국법 준거 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박보험이나 적합보험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소송을 한다고 손치더라도 중국법을 어디로 하냐면 영국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상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적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QICC와 CNICC로 구분되는데 항상 그런 QICC와 CNICC에 대한 비교 검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중급법 관련해가지고, CNICC 같은 경우에는 책임과 보상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영국의 법률 관습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중급법.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 그러니까 책임, 보험회사가 지어야 될 책임과 보상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굳이 영국의 중급법을 안 따라도 된다.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그두개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뭐냐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국의 법률 관습에 따른다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제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적합보험은 이런 문구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요것 때문에 이제 약술용으로 가끔씩 기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보험은 뭐냐면은 이제 그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화주라든가 아니면 선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는 개인이 아닌 기업.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일반 보험 이론에서 뭐 설명 거부 의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보험계약자가 개인일 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약간 설명 거부 의무 이런 것들이 기업 보험이면은 적용이 안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 이제 적합보험이나 이런 데서 이걸 조금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례 뭐 이런 것들은 뭐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선박보험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선박의 상태를 이제 보험자가 잘 모르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선박의 상태가 적정하다라는 현상검사라는 걸 이제 컨디션 서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받아라 라고 했어요. 했는데 이 선주가 그걸 받지 않고 있어 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담보 위반이니까 보험자는 나는 보험금을 못 줘 했는데 보험 그 계약자는 무슨 소리야? 네가 보험 계약할 당시에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는 했지만 이걸 안 받게 됐을 때 거기에 그 이후로 안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안 준다는 그 말까지는 안 했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 선주의 주장을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설명 거부의 의무를 그걸 이제 보험자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을 못 시킨 그런 사례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조금 그거는 지금 실무에서도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기업보험인데 그렇게 적용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고지 의무입니다, 고지 의무. 왜냐면은 요게 2015년 8월 달부터 이제 영국, 우리 통상적으로는 계속 영국 MIA, Marine Insurance Act, 1906년에 만들어진 영국이 원래 불문법 국가지 않습니까? 불문법 국가라서 뭐냐면은 관습과,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 판례에 따라서 모든 걸 정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상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하도 해상 쪽에 워낙 발달이 하다 보니까 해상 쪽에 판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판례를 더 이상 이제 찾아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전 판례를 모아서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게 영국 해상보험법이에요. 이게 Marine Insurance Act 1906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2015년에 최소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그 주요된 개정 내용이 이 고지 의무하고 좀 다음에 나오는 담보 위반입니다.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상법에서도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법을, 중국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례나 이런 게 승인이 됐을 때는 뭐 대부분 소송이 간다 손 치더라도 다 이게 영국법을 따르게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영국법 내용을 우리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 의무 보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1900년 바뀌기 전 내용은 뭐냐면은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고지 의무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목적물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한테 알려주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은 보험자는 야, 너 안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이제 최대 선의에 의한 보험 계약이 아니야. 그래서 보험 계약을 취소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보험 목적물, 이제 특히 선박이나 화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성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화물 같은 경우에도 화물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뭐 불이 잘 붙는 화물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떻게 운송하다가 변색, 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화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화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화물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험으로 받아야 되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런 고지 의무를 엄격하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최대 선의 의무라는 명목 하에. 그래야지만이 이제 제대로 고지를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제 보험이
이제 보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엄격성은 조금 이제 너무 안 맞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해서 최근에 바뀐 게,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고지해라 라고 했지만, 요즘 바뀐 거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정당한 고지를 해라. 정당하게 고지 의무를 정당하게 해라. 그럼 정당한 고지 의무는 어떤 것들이냐? 피보험자가 알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이런 사항들, 이런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하게 되면은 이제 통상적인 이제 진중한 보험자라면은 물어볼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진중한 보험자라면은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뭐 수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조금 예전에 모든 게 아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고지를 해라. 그러면 정당한 고지 의무는 어떤 거냐? 예시는 어떤 거냐? 부부 위험에 관해 가지고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제 위험. 우리 예전 같은 경우에 그거지 않습니까? 예전 바뀌기 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이 보험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인수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모든 걸 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부부 위험 관한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 의무 예시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모든 중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조금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한 부분도 있고 좀 고지 의무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 등이 알거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해가지고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뭐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피보험자 자신에게 알려진 사항과 보험계약 체결에 책임 있는 한 명 이상 개인들에게도 알려진 사항 이런 것들, 그리고 법인 경우에는 중요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것들, 뭐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바뀐 사항들은 이게 저는 작년 아니죠 올해 시험에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최우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조금 많이 숙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지가 필요, 예전에도 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항이나 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하고 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면제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굳이 뭐 고지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요 고지 의무 위반, 이것도 좀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지 의무 위반하고 사고하고 인과관계를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지 의무 위반만 있으면은 보험계약을 취소해버리고 보험금을 안 줘. 사고 나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바뀐 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이 보험계약자가 고의적으로, 완전 고의적이고 완전 무모하게 이 고지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보험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이제 그 이후에 생기는 보험사고가 이렇다 손 치더라도 보험금 안 줘요. 그리고 보험료도 안 돌려줘요. 보험료는 그냥 자기가 보험자가 그냥 갖고, 이거 완전히 고의적이고 무모하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가지고 보험료까지 안 돌려줘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닌 그 이외의 위반인 경우에는 이제 보험자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취소, 보험계약 취소해버리겠다. 그 대신에 보험료는 이제 돌려주는 거. 보험료는 돌려줄 테니까 취소하자.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보험계약을 당시에 제대로 고지를 했다 이거죠. 제대로 고지를 했으면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뭐 변경된 보험료율이나 아니면 변경된 보험 조건으로 인수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조건을 변경시켜가지고 아니면 할증 보험료를 붙여가지고 이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험료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 나면은 사고 난 전액을 다 안 준다는 거죠. 비율 감액 주의로 보상해 준다는 거. 요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떻게 주냐면은 고지 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부과됐을 보험료. 이건 즉 뭐냐면은 고지 의무가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증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할증시키는, 할증된 보험료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뭐냐면은 고의적 의무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범죄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에 부과한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보험금, 산정된 보험금을 비율로 감액해서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뭐냐면은 피보험자가 고의적 의무 위반으로 이제 보험료 이제 처음에 이제 보험료 900을 주고 보험에 가입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의적 의무 위반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새로 보험 계약하자 해가지고 보험자가 보니까 이제 위험이 좀 증가되니까 보험료를 1000으로 인상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다가 보험 사고 나가지고 이제 보험금이 이제 만불로 이제 산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만불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요거 대비 요걸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할증된 보험료에다가 예전에 원래 보험료 곱하기 산정된 보험금 요런 식으로 90% 이렇게 준다는 요런 내용들. 요게 좀 바뀐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하나 이제 위반의 효과,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지의무 이제 예전 거하고 기존 이제 영국해상보험법 거하고 영국보험법의 차이점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지의무는 상당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영국해상보험법상에서의 고지의무 내용하고 이번에 바뀐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제 표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아마 이게 예전 책에는 예전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국내 상법하고 되어 있을 거고, 지금 새로 이제 원래 새로 발간되는 책은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수정을 해가지고 아마 새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의 의의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바뀐 게 정당한 고지의 의무만 해라. 그리고 고지의 의무 내용은 예전에는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보험을 인수하거나 말 거냐, 인수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야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사항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진중한, 또 그런 사항들 하고, 그 다음에 진중한 보험자라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험계약할 때 물어보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라는 거. 그 다음에 위반 효과는 이제 이런 고지의무 위반이 있으면은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계약을 취소를 해버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고의적이나 무모한 고지의무 위반이냐 아니면 그 외의 고지의무 위반이냐에 따라가지고 이걸 달리한다는 것,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것들 좀 해주시면, 이렇게 알아주시면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 담보 위반 또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은 원래 말고 작년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제 바뀌다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더라도 이 담보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바뀌기 전에도 항상 단골 메뉴예요. 우리 10점짜리.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담보 위반하고 다른 것들, 이제 담보 내용하고 다른 것들하고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담보 이것도 항상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 해상보험에서만 이런 담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담보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담보 위반 규정 또 이것도 이제 아까 고지의무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험 계약 체결하기 전에 보험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험 목적물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보험자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였고, 이 담보는 뭐냐면은 이거는 계약 체결 이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는 선박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박은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 보험 약관 1조에 의하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하고 선박 중에서도 고의도나 아주 저의도로, 그러니까 부빙들이 이제 그 얼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음 그 빙산이나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 그런 해역을 많이 항해하는 선박하고, 아니면은 전쟁 위험이 있는 뭐 저기 중동이라든가 뭐 항상 전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하고 일반 쪽으로 다른 항로로 다니는 선박들하고는 위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그 현저하게 위험이 증가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조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보험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건 해라. 아 이건 하지 마. 이런 거는 여기까지만 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해라. 어떤 것은 하지 마라. 아니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항상 승급을 유지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라. 그리고 어떤 것은 사실이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어떤 것들은 사실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험증권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켜라. 보험기간 내내 지키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안 하는 시점, 위반하는 시점부터 모든 사고는 다 면책시켜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것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엄격성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이제 대륙법,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이제 보험에서는 이제 그걸 완화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보다 완화된 보험을 이제 적합보험, 아니 선박보험을 뭐 가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국에서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이탈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있고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번에 들어서 영국 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완화가 뭐냐면은 담보 위반이 있었던 시점 이후로 모든 사고를 면책시킨다는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담보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엄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서 바뀐 거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담보 위반 이유가 발생 시점 이후로 모든 사고를 면책시켰지만 이번에 바뀐 거는 이제 그 담보 위반이 됐다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 가지고 담보 위반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고 나면은 요 담보 위반이 있었던 그 구간에 발생된 사고만 면책시키는 거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사고는 부책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인과관계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은 되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국보험법에서는 바뀐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걸 못 시키면은 담보 위반으로 본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승진은 뭐냐면은 담보 위반 이후부터 담보 위반이 치유되기 전까지 손해만 면책시켜요. 이 예전에는 담보 위반 이후는 무조건 면책해버렸어요. 근데 좀 바뀌어가지고 좀 완화시켜가지고 이제 되돌아오면은 되돌아와서 발생되는 손해는 해주겠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담보 위반 전과 담보 위반이 치유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손해는 부책해준다. 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봐서 이제 이 배는 요 안에 요 설정된 항해 구역 안에만 돌아다녀라. 그래서 이제 배는 요 안에 돌아다니면 돼요. 요 안에 돌아다니는데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고 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시점 면책 이 시점 이후 예전 같은 경우에 예전 그 규정에 따르면은 이 시점 이후로 발생되는 돌아오거나 말거나 무조건 다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MIA에서도 면책. 좀 바뀐 것도 이제 이 담보 위반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된 사고는 면책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아오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고 나버렸다 이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사고 나도 이건 무조건 너 면책이야. 그래서 MIA 예전 규칙에는 면책이지만 바뀐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왔으니까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회복된 이후에는 부책을 시켜준다. 이게 차이, 대표적인 차이라는 거. 그다음에 치유는 이제 어떤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치유가 되면은 이제 원상 회복이 되는데 그 치유의 개념은 뭐냐? 위반 이후와 이전의 위험이 비교했을 때 그럼 같은 경우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치유가 됐다고 보고 있고 이번에 담보 위반이 중지된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 구역이라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가도 괜찮겠죠?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담보 위반의 허용을 어떤 것들이 허용해 주냐? 뭐 사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요거는 예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담보가 계약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하고 담보를 충족하는 것이 이제 예전에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그걸 하게 되면은 담보가 위반이 됐지만 이제 법률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 담보를 충족시키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고 아니면 보험자가 포기하는 경우에도 담보 위반이 허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과관계 부분이거든요. 인과관계 부분은 또 상당히 좀 논의가 됐다고 해요. 솔직히 개정되면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만 면책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논의가 됐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은 담보 위반으로 손해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았음을 피보험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그 담보 위반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제 면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이제 컨테이너 화물이 있다 이거죠. 컨테이너 화물에 이제 그 화물이 이제 그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휴대폰 이런 것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도난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자가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우리 열쇠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실을 이중 실을 채워라 라는 뭐 어떤 담보를 설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중 실을 안 채웠어요. 안 채우고 육상에 보관 중에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수침손이 발생이 되어버렸어. 그러면은 이 손해는 뭡니까? 해일이 발생된 수침 손해가 발생된 거지 도난 손해가 발생된 게 아니지만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그걸 안 채웠다고 해가지고 수침 손해 발생 지금 이번에 발생된 수침 손해의 위험이 증가되거나 줄어드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전혀 변동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입증하면은 그 담보 위반이 있더라도 그는 보상해 준다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이거. 이것도 이제 영국 해상보험법하고 영국 보험법하고 이제 바뀐 거 어떤 비교의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은 항상 좀 생각해 두시는 게 또 이렇게 차이점 부분을 비교해서 나오라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죠. 담보 위반 효과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담보 위반 이후에 모든 사고 다 면책시켰는데 이번에는 담보 위반이 있고 치유되기 전까지 사고만 이제 면책시킨다는 거. 담보 위반의 치유는 이런 상황일 때 담보 위반이 치유가 된다는 것. 담보 위반의 특징. 담보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존재를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예전에는 무조건 면책시켰는데 이번에는 담보 위반을 인해서 그 손해, 이번에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담보 위반의 허용은 예전하고 변동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피보험이 이 피보험이 이거 뭐 일반 우리 보험 이론에서도 있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이렇게 그 어차피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피보험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 하나하고 해상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게 이제 로스트와 난 로스트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은, 요즘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 많이 없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항구에서, 이 항구에서 저 먼 항구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화물을 싣고 다시 이쪽으로 오게 하기려고 이제 보냅니다. 그때는 통신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30일 정도 걸려. 그리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보급하고 뭐 화물 싣고 하면은 한 10일이 걸려.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할 때는 한 40일 후에는 여기서 출항할 거야. 화물 싣고 이러 올 거야.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주는 이 선박과 화물에 대해 가지고 40일 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이 배가 이 일정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날씨가 나쁘면은 며칠 더 소요가 될 수도 있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이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40일 후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배가 좀 일찍 갔어요. 한 5일 정도 일찍 가가지고 이제 35일 후에 출발해가지고 오다가 풍랑 만나서 꼭 죽어버렸어요. 저수는 돼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일 후부터 보험에 가입되면 뭡니까? 이미 사고 난 이후에 보험에 가입된 겁니다. 그런데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보험 계약자가 알았다 이거죠. 이 사실을 알고도 보험에 가입했는 게 보험 했으면은 이건 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몰랐다 이거죠. 몰랐으면은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해상에 좀 이제 피보험과 관련해서 알아주셔야 될 게 요거 하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원래도 나왔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셀러, 물건을 파는 사람과 바이어가 있고
이 간에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 물건이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면은 이 셀러든지 바이어든지 이제 셀러가 위험을 부담할 수도 있고 바이어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데 운송되는 구간 동안에 이 화물이 멸실되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자기한테 경제적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험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싣고 옵니다. 싣고 와가지고 이제 선적항에서 하역항에 와요. 그래서 하역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트럭으로 가서 이제 자기 이제 창고로까지 끌고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송이 돼요. 운송이 되는데 보게 되면은 해상보험에서는 우리 나중에 이제 적합보험 하다 보면은 항상 여기서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전체 구간을 이제 해상보험에서 담보해주는 기간이 시작 시점, 종료 시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건 운송 계약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하고 요놈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FOB 조건 이거는 뭐냐면은 이 계약 틈을 하도 다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틈을 FOB 조건은 이런 상황, CIF 조건은 이런 상황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인코텀즈 이제 2011년 규정이 있거든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거 오늘 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은 좋은데 FOB 조건은 뭐냐면은 이 셀러는 물건을 자기 비용으로 여기 부두까지 이제 선적항 부두까지 갖다 주면은 위험 분기점은 뭐냐면 여기 화물이 요 배의 현측 난간을 통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놈이 책임지게 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놈은 이제 이 물건을 이제 사온다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시점 딱 지날 때 보험 가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이제 계약 체결하면은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하면은 그 계약 체결한 뭐 인보이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 계약하는 뭐 비일이나 이런 거 주면은 보험사에 이제 가입을 해줘요. 보험을 가입해줘요.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사고 났다 이거죠. 여기서 중간에 운송 중에 사고 났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피보험이 전혀 없잖아요. 쥐한테는 전혀 거기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이후에 요 구간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얘가 피보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놈 그런 상황일 때 뭐냐면은 사고 날 당시에는 반드시 자기한테 피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무역 조건별로 이게 다 달라요. 이제 그래서 그 무역 조건별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올해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끔씩 한 번씩 기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역 조건별로 제가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크게 그리고 제가 이거 요 부분을 지금 프린트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는 게 아마 좀 더 수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책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걸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좀 참조하셔가지고 내용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셔가지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파악하셔가지고 혹시 이런 유사한 문제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조금만 더 하다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 이거 뭐 일반 우리 보험 이론에도 있듯이 해상보험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 가액. 뭐냐. 보험 목적물의 가액이죠. 가액. 그리고 보험 금액은 이 보험 목적물을 가지고 보험에 얼마에 부부하느냐. 얼마에 나는 보험 가액 금액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보험 가액 금액이고 이거는 보험 목적물이 얼마짜리다. 라고 이제 그 미리 정해놓는 거, 그걸 보험가액. 그리고 그 보험가액에서 내가 이제 이 보험가액이 100일 때 100을 다 들 수도 있고, 아니면 100보다 내가 뭐 굳이 100까지 다 들 필요 없으니까 50만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일부 보험, 초과 보험, 중복 보험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 보험은 보험가액이 100인데, 보험가액은 50밖에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보험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50밖에 안 들었으니까 50까지 한도까지만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비례보상을 해가지고 사고 났을 때 원래 보험가액이 100인데 50밖에 안 들었으니까 사고가 100이 나더라도 50%밖에 안 주는
비례보상해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초과보험은 이제 그 반대로 이제 보험 목적물 가액은 100인데 200으로 가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그 보험 사기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은 계약 아예 무효로 시켜버린 거고, 만약에 사기가 아니고 이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 초과보험을 그냥 무효로 시키고 보험금액을, 보험료하고 보험금액을 감액시키고. 그 다음에 중복보험은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 개의 보험이 합쳤는데 이 보험가액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거 이제 우리나라 상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이 중복보험인데 보험가액이 1800불이에요. 1800불 화물을 A보험에다가 1000불로 가입하고 보험가액금액을. 그리고 B보험에다가 1400으로 하게 되면 두 개 합치게 되면은 2400이잖아요. 보험 목적물 가액은 1800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손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중복인데 중복보험이잖아요. 중복보험이면서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 가입을 초과해버리지 않습니까?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이 전손이 났었기 때문에 전손 이 보험 목적물 가입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보험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1800인데 그러면은 A보험사, B보험사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게 이제 뭐 자기 가입금액 비율로 손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이렇게 배분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특화보험은 타보험조항이 있어요. 타보험조항. 타보험조항이 뭐냐면 타보험조항은 이게 중복보험이면 다른 보험에한테 너가 먼저 받아라. 다른 보험에서 보상되는 거 다 받고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만 내가 줄게 하는 게 타보험조항이에요. 특화보험. 근데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적합보험은 타보험조항이 있었는데 참고 화재보험은 타보험조항이 없었어요. 이제 그래 됐을 때 요거는 이제 그런 타보험조항이 없는 이제 아니면은 둘 다 타보험조항이 있으면은 둘 다 그거기 때문에 요거 또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한 조금만 타보험조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이 보험에서 다 받아 먼저 다 받아라 라고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보험자한테 자기 거 다 받아버려 다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이 차액만 내가 줄게. 이렇게 된다. 요거 두 개 차액점. 이런 것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